한빛 원전이 액체 방사성 폐기물을 바다에 무단 방류했다고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전 측은 이번에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자꾸 반복되면 실수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액체 방사성 폐기물 29톤을 2시간 넘게 영광 앞바다에 무단 방류한 한빛 원전. 혹시라도 방사성 물질이 섞이지는 않았는지 반드시 감시기를 켠 다음 방류해야 하는데 직원이 깜빡했다고 원전 측은 해명했습니다. 3호기부터는 이 과정이 자동으로 제어되지만 건설한 지 오래된 1, 2호기는 수동으로 운영하다 보니 빚어진 일입니다. 한빛원전은 만들어진 지 30년 가까이 된 원전 1, 2호기의 경우 다른 호기들과 달리 자동으로 감시기가 작동되지 않아 생긴 문제도 있다고 보고 설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무단 방류가 이뤄지기 두 달 전인 지난해 8월에도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방사성 물질인 아르곤 41이 검출돼야 하는 기체 폐기물을 검출이 안 됐다는 분석 오류가 나왔는데도 무시하고 무단 배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한빛원전 직원들이 용역업체와 내부 전산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보안에 구멍이 뚫린 사실까지 드러나 본부장이 보직 해임되기까지 했습니다. 한빛원전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대부분이 인적 실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전사고 고장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는 영광원전 안전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바다 오염은 없었다고 원전 측은 주장합니다. 액체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실시한 시료 검사 결과와 액체 폐기물이 배출된 뒤 방수로 쪽에서 측정한 방사능 농도감 모두 검출 하한치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빛원전은 재발 방지를 위해 설계를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잇따르는 무단 배출 사고에 노후화된 원전과 운영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